오, 안녕하세요. 후식맵입니다. 오늘도 튀어나와요 동물의 숲 아미보 플러스 이어서 시작해보죠. 애를 넣으세요. 이어서 식으로 냠냠말로 합시다. 나탈리 씨가 오랜만에 나왔네요. 팀장님, 아름다운 밤이에요. 냠냠말은 지금 12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약간 빨리 왔죠? 시작할래. 빨리도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은 아니니까. 준비를 준비. 옳지. 네네. 그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옳지. 아, 옷 갈아입어야겠다. 편지가 그새 왔네요. 누구신가요? 아, 여우 갤러리 맞다. 저번에 약간 어거지로 산 것 같은데 일단 이걸 받도록 하죠. 선물. 이게 아마 태고의 조각. 맞아. 이 녀석은 버리고요. 나 일단 뭐를 준비해놨다. 아, 내 도구들. 맞다. 집 정리한다고 가방 비운다고. 이건 뭐야? 아, 이거는 또 제 안방 벽지군요. 얘들 어떻게 해야겠다. 일단 열어봐. 태고의 조각이 있고요. 자, 어떡하냐. 일단 집을 한번 정리하고 나올까요? 어차피 들어가긴 할 건데 일단 마을 사람들 만나보죠. 여러분, 나탈리 씨. 어? 톰슨이 집에 있다. 톰슨, 나야. 옳지. 반가워. 오늘은 크리스마스 준비를 하려고 그러는데 너의 선물 취향을 듣고 싶어서 그래. 그때 누구였더라? 옳지, 안녕. 먹을 거 달라 그랬죠? 후훗, 아미고군. 역시 와줬군. 좋아요. 무슨 일인데? 안녕, 반가워. 그대에게 부탁했어, 아미고군. 어, 그래. 그대가 따온 오렌지를 먹어보고 싶어. 좋아요. 오렌지 있었나? 흔해 빠진 과일이긴 하지만, 어? 그렇지 않은데. 하긴 겨울에는 좀 많이 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특별해지거든. 다짜고짜 우겨서 미안해. 괜찮아. 정말 해주는 거야? 고마워, 아미고군. 그러면은 귤 가져오면서 물어보도록 하죠. 나 그리고 일단 집에 가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옷을 갈아입어야겠어. 아! 나의 소중한 달님. 근데 이쪽 방에서는 옷을 갈아입지 못하겠네. 아무것도 못하네. 그래, 방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어. 뭔가 로비 같은 느낌. 그죠? 그럼 내 방으로 들어가자. 옳지. 오, 포근해. 좋아. 좋아.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이거를 여기다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아니면은 얘를 돌리고. 아니야, 잘 보이게. 얘가 키가 크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 아이스크림 콘도 보이고. 얘를 약간 오른쪽으로 할걸 그랬나? 아무튼 옷 갈아입자. 어디보자. 오랜만에 패션을 바꿔보도록 하죠. 갈아입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뭔가 촌장의 복귀 같은 느낌으로다가 좀 더 클로즈업 해줄래? 요거 한번 해줘야겠다. 어? 어디 갔어? 짜잔. 이거 아닌데? 뱅글 도는 거 있었잖아, 이거. 짠. 이렇게 안 입었고요. 좋아. 귤모자 오랜만에 쓰네요. 한번 가볼까요? 커피 마실 수 있나, 이거? 못해. 얘는 꺼놓자. 너 밝다. 아니다. 얘를 켜놓고 이 불을 꺼자. 야, 그래도 화네. 우와. 다녀올게요. 가자. 그럼 오늘도 프로페셔널하게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이미 하루는 지나갔지만. 오, 깜짝아. 아, 눈이 있다. 아, 근데 아, 내가 이 북쪽을 다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눈을 만들려거든. 아, 여기도 없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은 눈을 굴려다가 아래로 가져가자. 근데 이거 깔려있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야? 점점 작아지는 거 아니야? 아닌가? 패턴은 상관없나요? 점점 커지나? 잠깐, 너 내려놔봐. 점점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커진다? 오, 커진다.
그래도 뭔가 눈밭에 있는 게 예뻐 보이니까 나탈리 씨 집 옆에다가 한번 만들어 보죠. 오랜만에. 나 저번에 하다만 빙고도 있었는데. 커져라 커져라. 옳지 옳지. 아빠를 만들어야 빙고였죠. 여기서 좀 더 커야지 아빠야. 아빠는 정말 커야 돼. 웬만큼 커지면은 쇳덩구리들도 못 가져가겠죠. 이대로 굴려다가 놔두면 딱 몸이 되겠다, 그죠? 요 정도? 기다리고 있어봐. 또 하나 찾아오죠. 아, 패턴은, 오! 눈 쌓인 다리. 패턴은 상관없군요. 어, 안녕하세요, 드리미씨. 난, 얌얌 마을에는 없는 새로운 음식을 찾으러 이사 갈 거야. 아이구야, 세상에, 온 지 얼마 되셨다고. 죄송해요, 제가 미안해. 좀 갑작스럽지만, 이번 달 19일에 출발해, 아하. 그렇군요. 시가, 오늘 얼굴로 보내줄 거지? 이틀밖에 안 남았네, 그럼. 그죠? 그럼요. 반가웠어요. 지금까지 고마웠어. 내가 오는 냠냠 마을은 햄버거가 없는 레스토랑처럼 많이 부족할지도 몰라. 속상하다고 막 폭식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아이구야, 가시는구나. 무슨 일이야, 딩동댕. 뭔가 드리미와 이름과 어울리는 리액션이었다. 너가 규칙을 만든 다음부터 자는 시간이 살짝 늦어졌어. 아하. 덕분에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거 있지. 딩동댕. 야, 어쩜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한다. 그죠? 별똥별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대. 세상에. 고마워요. 그래, 저 뭔가 멍한 성격? 저게 참 귀여운 성격이야. 반짝 토용. 오늘 기회 봐서 토용도 좀 정리하자. 토용 진짜 많은데 나. 그리고 여기, 아, 여기도 있네. 다리도 오늘 만들고요. 어떻게든 화석을 꺼냈다. 쓱싹. 그리고 새 주문이 왔었죠. 잡, 여기 다 몰려있네. 너도 토용이지? 그럴 줄 알았어. 꼬마 에코 토용. 좋아 좋아. 쓱싹 해주고. 그리고 어디보자. 정리 좀 잠깐 하고요. 응? 됐어. 새로운 주민 만나러 가죠. 뭔가 검은 게 보이는데 잘못 봤나? 이분이 새로 오신 한나님. 만나볼까요? 어흠. 안녕하세요, 촌자입니다. 실례 좀 할게요. 오! 아, 강아지네? 나 강아지 한 마리 또 불렀는데. 심지어 같은 종류의 강아지 같아요. 그죠? 리트리버 종류 같은데. 약간 전에 있었던 그 누구였더라? 그 양 있죠, 양. 프릴. 프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락 스피릿이 느껴지는. 근데 프릴이 약간 고스로리 타입이었다면 이분은 정말 진정한 락 타입인가봐. 그죠? 운동기구도 되게 많아. 자전거도 있고. 향기가 나잖아? 무슨 향수일까? 이건 뭐야, 보드네. 보드도 타시고. 약간 초창기에 슈베르트 있죠? 슈베르트 느낌 난다. 오, 멈출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나씨. 근데 목소리는 또 미성이야. 오, 넌 이마일 사람. 만나서 반갑다. 난 한나야. 이제 막 이사 온 참이지. 반가워요. 웃는 것도 예뻐. 넌 그렇구나. 네가 시기야. 맞아요. 쌍꺼풀도 있어. 앞으로 잘 지내보자 씨. 그냥 저냥. 그냥 저냥. 안녕하세요. 아, 시기잖아. 자주 본다 너. 그냥 저냥. 반가워요. 너 말인데 평소엔 도대체 뭐하고 다니냐? 의문투성이라고. 평소에는 이제 현생의 삶을 맨날 편집하고. 자주 안 와서 그런가 봐. 약간 그 성격이네. 캔버라 성격이네. 이런 기분 싫은데. 왠지나마 따돌린다는 것 같잖아. 그냥 저냥. 아니에요. 살짝 집을 좀 볼까? 빨간 주전자가 귀엽네요. 그죠? 주전자 하나 있고. 딱히 벽에는 별다른 거 걸려있지 않다. 안녕히 계세요. 에잇, 내 냄새 묻히기. 가자. 어, 그러니까 우스 소파네. 안녕히 계세요. 호이. 근데 누구였더라? 바닐라 씨는 이사 왔으려나? 바닐라 씨도 만나야겠다. 일단은, 아, 이분이 이제 드리미 씨지.
슈베르트지, 맞죠? 잡초 너무 많다. 나 여기에서 좀 얘들 좀 뜯고요. 뜯고 파고요. 응차. 아, 죽순이었군요. 너도 그럼 죽순이냐 혹시? 너는 화석이지? 아니었고요. 죽순만 많아. 어디 보자. 더 없냐? 없네요. 그러면은 또 이동을 해보죠. 옆으로 옆으로. 어디 눈덩이 없나? 오! 얘들아 안녕! 반가워 슈베르트 오랜만이다. 짜짜안. 오잉! 행운을 잡은 너에게 딸기 주스 옷 N을 주겠어. 고마워. 축하해. 아, 감사해요. 이런 깜짝 선물을. 부럽지? 아, 이번에 말 건 녀석이 선발한 참이었거든. 그런데 변덕이야. 아, 그러면 어쩌면은 저 개구리 헨리가 받을 수 있었겠네. 나중에 또 뜯어내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으하하하. 너 어미가 좀 바뀐 것 같다. 시꾸르르. 뭐 나한테 할 말 있냐? 좋아요. 어, 그대로네요. 나 시꾸르르. 나 몸살이란 물고기 알지? 의외로 많이 잡힌 물고기지? 오. 요즘 웬일인지 그 녀석이랑 인연이 없달까? 시꾸르르. 네가 가볍게 낚아서 갖다 주지 않을래? 한번 생각해볼게. 괜찮겠어? 그럼 기다릴게. 아니 기다리지 마. 그냥 오면 오겠거니 안 오면 안 오겠거니 하면서 생활하고 있어봐. 보고 싶었어 아미고군. 근데 무슨 볼일이야? 반가워. 저기 아미고군, 지금부터 내 말 어딘가에 숨을 테니까 갑자기 찾아보지 않을래? 음냐 음냐. 오랜만에 하자. 알았어. 그럼 그대가 순례가 되어줘. 음냐 음냐. 후후후. 얼마 더 찰지 기대는군. 둘만의 파트는 나쁘지 않지만 좀 시술하니까 다른 멤버도 부를게. 그래 주인은 말 불러라. 가자. 우선 룰을 설명할게. 어딘가에 숨을 테니까 15분이었나요? 원래 10분 아니었나? 3명을 찾아라. 낙이사시도 있었네요. 바깥만 찾으면 돼. 그럼 시작한다. 레디 고. 에이, 반바퀴 이미 돌았는데. 아까 침해하지. 물이나 주면서 사부작 사부작 찾아볼까요? 카네이션들이 잘 살아남아서 다행이야. 하나 시들려 그런다. 빨간색을 보호하고요. 어디 그럼 반대방향으로 돌아볼까요? 얘네들은 이따가 팔기로 하고, 너희도 그러면은 잠깐 여기 있어라. 옳지. 요 근처에 항상 누가 숨던데. 아니야. 여기도 물 줘야 돼. 여기도 항상 하얀 장미들이. 그리고 내 소중한 코코아와의 우정 장미, 보라 장미도 물 주고요. 다행히 살아있네요. 종종 물을 줬더니만은. 어? 뭐야? 왜 이렇게 느려? 옳지. 새솟이. 아, 낚시대회 성황리의 종료. 아, 또 빼먹었다 나. 낚시대회를 했어야지. 겨울 낚시대회를. 그냥 낚시대회를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지 않았나?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 있네요. 까꿍. 진짜 꽁꽁 숨은 건데. 나도 갈 길이 멀다. 아직 두 명이나 남았어. 잘 찾아봐. 알겠어요. 야, 나는 근데 이거를 이용하는 꼴을 못 보네. 그죠? 왜 아무도 쓰지 않는 거야, 이 의자들은. 아, 저거 잡아야 되는데. 일단은 한 마리 더 찾고요. 혹시 오늘도 이글루 왔나? 어, 잠깐만. 아, 겨울이라 몇몇 나무들의 트리가 달렸어. 왜 어느 건 달리고 어느 건 안 달릴까? 얘들은 원래 있던 나무고 얘들은 내가 심은 나무라 그런가? 오호. 이유를 모르겠군. 꼬마 거대 토용아. 그죠? 아, 그러면은 원래 있는 나무들을 보존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랜덤인가? 오늘은 뭐 딱히 손님은 없고요. 그죠? 그럼 내려가 보자. 아래로. 아! 아, 여기였구나. 새로운 집터. 일루 이사로 오네요. 아, 뭐야. 바닐라 내 맛있는 오렌지 3개 싹 밀어버렸어. 헉, 말도 안 돼. 복숭아 나무를 다 밀어버렸어. 아니, 바닐라 씨. 맛있는 오렌지 밀어버려. 어떡해. 나 이제 없는데, 맛있는 오렌지. 오늘 오렌지 따달라 그랬는데. 오렌지 나무도 지금 안 보여서. 그리고 애들도 안 보여요. 아, 거기 있었구나. 이 등대 뒤는 어때? 여기도 없냐? 다 어디 간 걸까? 이쪽을 안 보긴 했어.
나와봐. 어디가 있는지 딱 들켜보라고. 오랜만이어서 그런지 잘안 보이네. 크리스 안녕. 좋았어, 아버지. 야구 감독 놀이를 하자. 계산대랑 딸기 주스 오늘 트레이드하는 거에 알림 설정. 뭐 상관은 없는데 계산대 있긴 하지만 받아들이겠어. 좋았어. 우리 팀 무적이 될 거야. 축하해. 많이 이겨 돌아오렴. 옳지. 감사. 땡큐 아버지. 나야말로 대화다문하자. 혹시 애들 좀 봤니? 애들이 숨어 있네. 나 아버지 심부름 해줄 수 없겠냐? 네. 불심물을 주인한테 돌려주는 건데 드림이한테. 알겠어요. 나한테 맡겨. 우와, 고맙다. 잘 부탁한다. 응, 자. 옳지. 누구 나오려나 봐. 그럼 준비, 땅. 불이 딱 꺼졌는데, 한나씨 집, 아니구나. 잘 봤구나. 얘들아, 어디 숨었느뇨? 아, 여기 있다. 드림이 반이 했니? 하하, 들켰네. 꽤 하는데 안 익었군. 그치만 아직 숨은 게 끝나지 않았어. 없냐, 없냐. 나머지 한명 누구였죠? 누구였더라? 나머지 한 명이 누구였더라? 드림이 아니었나? 내가 찾고 있는 그 녀석. 드림이를 찾아라. 드림이가 없다. 이거나 좀 따갈까요? 핸들. 누구였더라? 톰슨이었나? 톰슨 축에. 벌써? 나 그리고 동가리도 잡아야 돼. 동가리 맞나? 이름 뭐였죠? 동치미? 뭐좀 넣자. 어디 보자. 그렇다면 태국. 아하. 오호. 일단 토용을 넣죠. 토용색에 넣어놓고 오렌지를 주워줘. 도구 들고 다시 얘들을 합쳐버리면 되니까. 드리미를 찾아라. 어디 간 거야, 녀석? 오늘 이제 이 토용 좀 갖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어디부터 넣어야 될까? 이 사이사이 있는 거 먼저 넣죠. 옳지. 거대 띠용 토용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니 녀석은 꼬마 흐물 토용 얘는 없었다. 흐물. 아, 잘못 눌렀어. 꽂지. 그만 눌래. 이거 너무 아까운 게 저장을 안 해놔가지고 다시 얻을 수 있으려나? 꼬마 원토용. 이렇게 하면은 셋다 모이나요? 한칸더 여유가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이한 칸은 놔둘게요. 어떨지 몰라. 야, 어딨냐? 이 나무 쪽에도 많이 있었는데 원래, 그죠? 이쪽 나무인가? 아! 찾았다. 너희 녀석 반가워. 으아! 시기다. 숨바꼭질이는 도가 트인 나를 잘 찾아냈네. 딩동댕. 다 찾았다. 내가 졌어, 아미고군. 맞다, 선물 주지. 그러면은 역대 순례 중 최고였어. 상품으로 이 콜로니얼 벽지를 가져다. 우와,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고마워. 졌지만 정말 즐거웠어, 아미고군. 아무래도 나는 쫓기는 편이 취향이 맞나 봐. 음냐, 음냐. 그렇구나. 일단 드림이한테 선물 주고요. 배달. 야, 통씨가 무슨 일이야, 딩동댕. 배달 왔어요. 나한테 주는 거야? 누구였더라? 누구지, 까먹었지만 이걸 너에게 주래. 크리스가 주래, 맞아. 이걸 내가 두고 갔다고? 뭐지? 옷이군요. 1번공 옷이다. 난 완전 까파하고 있었어. 걘 정말 친절하구나. 옳지. 가져와서 고마워. 내 감사의 마음을 받아줘, 딩동댕. 뭘까? 옳지. 투명 모형? 투명 모형이 뭘까? 아, 캔버란가? 나기사 안녕. 그죠? 캔버라 같은데? 나무 생선은 냉동 보관. 이게 뭐야? 알림 설정. 그래서 볼 일이 뭔데? 반가워서. 저번에 크리스랑 누가 더 멋진 타임캡슐 묻을지 대결했거든. 맞다. 나 크리스 거 타임캡슐 있는데. 나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깜빡했지 뭐야. 여기서 운명같이들 만났어. 이것 좀 묻지 않을래? 너네 집 근처에 근데 묻을 만한 데가 없는데.
오, 예. 잘 부탁할게. 자. 그거는 버려야 될까봐, 크리스 거는. 편지관 이곳에 넣어놨으니까 열어보지 말고. 알겠어요. 부탁 좀 할게. 보시면은 크리스 게 하나 있을 거야. 여기 있죠? 근데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버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읽으면은 읽었다는 표시가 여기 나나? 그러면 이거는 크리스한테 묻어줘야 되나? 그런가? 일단 묻어주자, 그럼. 얘들을 묻고 나서 감정 받으러 가죠. 아! 횡단보도. 얘들은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묻을 데가 없어. 아, 딱 하나 있다. 이런 천운이. 응차. 일단 나기사 양 거를 묻고요. 호이호이. 더. 그리고 못하겠네. 더못 줍겠네요, 토용도. 그죠? 크리스 건 나중에 묻고. 원래 있었으니까 아마 읽은 걸 거야. 일단은 감정을 받으러 가죠. 좌측 통에 맞나? 가자. 드디어 저 개구리가 우리 클린고문을 이용해주고 있어. 호이. 안녕하세요, 봉쌤. 반가워요. 오호. 환영합니다. 반가워요. 저 볼, 저게 오랜만에 보니까 유난히 튀어 보인다. 치크가. 감정해주세요. 오늘 심지어 하나 덜 캐왔죠? 호이, 호이, 호이. 여기 있어요. 뒤적, 뒤적. 옳지. 좋아, 좋아. 그리고 기증할 게 있는데, 일단 기증은 돼. 과연 진짤지 가짤지 받아라. 잇. 최고의 조각. 오호. 아, 불안하네요. 알겠어요. 또 속았어, 또 속았어. 집에도 하나 있는데 됐어요. 오호, 그렇군요. 자, 이렇게 견학은 다음에 즐길게요. 그리고 올라가자. 응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오, 전시대나 하나 필요한데. 돈이 없다. 오, 혹시 기념품전과 기획전시실층, 기획전시실층. 아니요, 괜찮아요. 몇개더 있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우리가 전시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토용을 포기하고 다른 걸 넣을지. 일단 토용을 전시하죠. 호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들 있죠? 걔네들을 좀 처분을 해야겠어. 너무 많아. 일단 꼬마 거대 하나만 해라. 바로 여기 있네. 거대 띠용 놔두고 꼬마 흐물. 흐물은 없을 것이야. 그죠? 흐물. 보라색이고요. 꼬마 원. 꼬마 원 어떻게 생겼니? 일단 붉은색 계열이네요. 너희도 다 토용이지? 옳지. 꼬마 반짝도 있어. 나체구나. 꼬마 반짝. 꼬마 원또 있는데. 에코도 있을 것이야, 아마. 꼬마 에코. 이두 개는 팔도록 하고요. 어디 보자. 이건가? 에코 있니? 에코 여기 있다. 그죠? 똑같죠? 에코는 빠지시고, 그 다음에 얘는 없는 것 같네요. 그죠? 얘는 있고, 흐물도 없어. 얘도 없어. 그죠? 요렇게는 새로 진열해야겠다. 금색이 나와주시고, 네가 이쪽으로 와라. 그리고 녹색이 하나 들어가겠는데, 요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라. 주황색이 하나 들어가겠다. 너가 좀 나와줄래? 이렇게. 그래서 네가 더 빨가니까 네가 제일 빨갛다. 1번으로 가고, 보라색 되게 예쁜데, 보라색 일로 가고, 노랑씨가 내려오세요.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옳지. 너희들은 들어와. 팔 것들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겠다.
가죠. 호잉. 그러면은 일단 한번 팔고요. 어서 오세요. 아, 팔면 또 돈이 생기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옳지. 호잉. 팔고 싶어요. 그렇군요. 어디 보자. 화석 3개랑 콜로니아 박진 보자. 그리고 이 토용 4개랑 얘 있죠. 거대 뚜용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명 모형 이거는 여따 팔도록 하고요. 태고의 가짜 조각, 계산대, 죽순 더미까지 이렇게 팔게요. 오렌지는 줘야 되니까. 아, 거 봐, 유료수 거래. 19,581배. 어, 누구 왔다. 어서 어서. 고마워요. 휴지통에 버릴 걸. 어서 오세요, 손님. 오랜만이야, 글루민.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 그렇다면 이 항아리는 어때? 너한테 딱인데, 아니면은 저 아름다운 루비는 어때? 루비가 아니라 자수형이구나. 이거 어때, 이거? 완전 너한테 딱이다. 보고 있어봐. 내놔. 어, 이거는 리사 씨 소리였죠? 이거, 이거. 인체 모형. 투명 모형. 가격은, 어, 됐다. 잠깐만. 8호 40이니까, 3,000원. 맞네. 캔버라네. 비껴봐요. 왜 그래? 뭐 때문에? 아, 내 항아리? 아니, 잠깐만. 아니요. 잠깐만 있어봐요. 글루민, 이거 살 거지? 이 하얀 항아리 진짜 마음에 드는데, 아, 비싸. 아, 그 눈빛을 보면은 깎아주고 싶긴 한데,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나중에 모동숲 나오면은 순간적으로 딱 지시해줄 수 있는. 사봐. 근데 요즘에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관둘래. 아하. 안녕히 계세요. 너 이제 밤마다 생각난다. 자기 전에 생각난다. 우리도 쇼핑을 해볼까요? 그새 왔네요. 어서 오세요, 그리. 야, 너좀 사줘. 나 아버지야. 아, 내 아버지였구나. 나한테 뭐좀 사주라. 농담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 쇼핑하러 왔지. 너는 하지 않았던 그 쇼핑. 쇼핑한 실과 똑같다니. 우리 사이에 텔레파시가 통했나봐. 어, 오늘은, 아, 원래는 여기가 이제 포춘 쿠키여야 되는데, 오늘 그거구나. 크리스마스 특집이구나. 아, 다시 파는군요. 맞아, 맞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걸 팔고 있었어. 나는 이거 맨날 파는 줄 알고 팔아버렸었는데, 회수하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노랑인가? 아, 파티용 폭주. 하나 사두죠. 네, 살래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들수 있나? 어, 지금 못 들어. 옳지. 그러면 어디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늘봉씨. 오랜만이에요. 파란 수국. 근데 다 심은 것 같아. 오히려, 어, 아, 하나 살까? 혹시 모르니까. 다리 쪽에 있는 거 다, 뽑아버려가지고. 금목서. 그게 금목서가 아니라 가시덤불이었죠, 공원에 있는 거. 안 살래, 됐어. 올라가 보자. 2층으로, 2층으로. 호이. 오늘은 또 어떤 가구가 나의 마음을 흔들어둘지. 오, 로데오. 우와, 저거 뭐야? 크리스마스 가구가 있어, 세상에. 아이구야. 소파. 귀엽다. 겨우사리가 달려있어. 이거 살래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가구가 지난 걸까? 아, 미끄럼 주의도 있다. 경고 표지 뻔하 이거 있지 않나? 화살표 표지판이었나? 이것도 살게요. 돈 많다고 막 쓰는 거 봐. 여기에는, 시계가 있고, 믹스우드 시계고요. 크리스마스 벽지도 있지 않을까? 그죠? 이거 됐어요. 그러시군요. 오, 있네. 크리스마스 벽지. 당연히 살게요. 왜 이렇게 비싸?
12월 25일이니까 1225만 봐도 여기 있어요. 너무 비싸다. 그리고 명품관 가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보파씨. 와우 가면 나왔다. 야 겨울에는 완전 럭셔리해졌어. 와우 고급 고급 그자 우와 코트다. 트렌치 코트래. 우와 얼만가요? 10만원? 아 5200배 좋아 좋아 살래요. 이거지. 감사해요. 코트 한 벌 사고요. 우와 이건 뭐야. 어그부츠도 있어. 우와 양털부츠 너무 예뻐요. 아 근데 나 이거 있지 않나? 있지 않았나? 안녕 맘모. 가격은 4000벨 사자. 옳지. 야 이 미용실 의자는 뭐야. 너무 고급스럽잖아. 뭔가 바 같네요 그죠. 멋지다. 요런 것도 있나? 자 보여주세요. 화려한 벽지. 화려한 시리즈군요. 보여주세요. 우와우 그럼 됐어요. 벽지가 제일 비싸. 바닥도 보자. 화려한 바다. 자세히 보여줘. 오 눈 아파. 고급스럽지만 돈이 없어요. 나 그새 28,000벨이야? 이건 뭔가요? 이 안경도 좀 예쁘다. 무도회 가면 됐어요. 그리고 미도하라 그 기분. 이 안경 이름 뭔가요? 거북이 등껍질 안경? 이름 들으니까 좀 별론데? 안녕히 계세요. 꿀탱글이구나. 수고하세요. 야, 비싸다 역시. 오랜만에 한번 들러주고요. 어서옵쇼. 이 부츠 검정 부츠가 있었나 내가. 아 산타 부츠래. 우와 살게요. 들르길 잘했네. 아니요 그냥 살게요. 신어봐서 뭐해. 탁월한 선택이야. 감사 감사. 오랜만이에요 패트릭씨. 나타 잘 되나요? 잘가. 안녕하세요. 어 산타 모자는 없어. 어머 식씨 어서와요. 나한테 산타 모자가 있었나? 아 수염 판다 수염. 모자는 다른 날에 나올 건가 봐요. 산타 수염. 우와 요거를 살도록 할게요. 요거 구입할래.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튀어나와서 사투리. 이거는 아 마스크고 이거는 뭔가요? 철가면. 나 이거 있었나? 철가면. 아 철기사 코디네이트. 근데 사실 사고는 싶은데 나 둘 데가 없어. 일단 살게요. 일단 사고 감사합니다. 가방은 있니? 나 가방 있어야 되는데. 야 없다. 이 기세라면은 분명히 이거 차. 일단 옳지. 분명히 판단 말이야. 그거 산타 옷을 판단 말이야. 안녕하세요. 고숙씨였죠? 고숙씨 오 의문 단어 나왔다. 어서 오이소. 고순씨 고옥씨 그죠. 마테라씨 오랜만이에요. 근데 산타 옷이 없는데. 나 산타 옷이 있었던가? 이건 응원단 복장이고 이발소 옷 깜장치마 요런건 뭐야. 사슴무늬 니트 입어보자. 별로야. 차라리 반전하지 색깔을 그죠. 무늬가 생겨도 예쁘겠다. 됐어요. 그리고 어디가 사슴인거야? 아 사슴이 발을 들고 있구나 앞발을. 안녕 오랜만이에요. 오메 식시 오셨네. 예 세번트를 사용하실려면 언제든 말씀하나 이소 됐어라. 올해 겨울은 참말로 춥네요. 근데 실제로는 조금 따뜻한 겨울이었죠. 그렇게도 겨울은 멋지게 차려입고 기분만 해도 밝게 이 겨울을 나보잡고. 예 알겠어. 예 그러면 이만 가도록 할까요? 아 산타 옷이 없네. 고맙습니다 또 오시라. 예 아 산타 옷이 루돌프한테 사는 건가? 루돌프가
그때 불렀을 때가 아니라 가끔 오잖아요. 맞아, 맞아. 그때 사는 거 보다. 아, 그렇구나. 겨울이니까 오겠다. 일단은 정리 좀 하고요. 헨리 안녕. 나 가방이 너무 많아서 일단은 액세서리를 벗고 수국을 심어버리고 그러자. 수국 심으러 가자. 수국을 심어버리고 아, 남은 돈을 기부할까요? 일단 얼마 남았더라? 옳지. 안녕하세요. 나 돈도 얼마 없어. 5만 원 남았잖아. 잠깐만, 일단 협력해봐. 2만 5천 다 기부하고요. 아, 2만 벨 남았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가서 저쪽에 한번 심어보자. 오, 아, 이거는 타임머신이었지. 타임캡슐. 깜짝아, 안녕. 뭘 원해? 어이, 시꾸르르. 좋아요, 이게 내 말버릇인데 말이야. 좋아요 같은 말 해도 되는 걸까? 뭐 어때? 너 어떻게 생각하냐? 좋아요. 바꿔줄까? 바꿔버리자. 역시 그랬군. 아니야, 좋은데. 새로운 유행을 한번 주도해보자. 애매한 느낌이 있었어. 좋아서 시꾸르르. 새로운 말벌을. 뭐가 좋을까요? 좋아요 대신 할 만한 거. 너는 말이니까 히힝해라. 저번에 누구였더라? 나탈리 씨한테 깡총을 주고 약간 제가 울음소리로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나서 결정. 히힝. 진짜 이걸로 해. 오케이. 히힝. 어, 무섭다. 나쁘지 않겠어. 역시 시끄르르야. 고마워. 히힝. 좋아, 좋아. 기분 전환 제대로 됐어. 히힝. 근데 내가 발음하기 좀 힘들다. 빨리 심어버리고, 그 다음에 귤을 건네주고, 나그 동사리 잡아야 돼. 동사리. 아, 여기 있다. 에메랄드네요. 어디 보자. 심을 때가 제가 여기를 파내고 있었거든. 여기 있었구나, 화석이. 그러면은 차라리 이거를 파내고, 자, 이게 진달래였죠. 여기다가 마저 수국을 심을까요? 잠깐만, 여기 왜 파져 있냐? 여기다 심는 게 나으려나? 여기 심었던 시들었던가? 일단 수국을 심어주세요. 옳지. 그리고 지금 좀 애매한 게 너를 내려놔 봐. 이거 들어봐. 됐다. 너는 뭐냐? 철가면역. 아, 철가면역 사지 말걸. 아하. 일단 이동하죠. 너는 없애버리고 빨리 귤을 주자. 이 귤을 없애버려야겠어. 누구였죠? 귤은 톰슨. 톰슨 집에 있지? 너 때문에 가방이 난리가 아니야. 옳지, 있다, 있다. 내가 왔어. 나 그러고 달성했네요. 반짝인다. 톰슨, 귤 가져왔어. 네가 원하던 맛있는 귤이야. 여기 있다고. 아, 아미고군. 여기, 귤 배달이요. 이거 미안하구만, 아미고군. 아, 왜, 아, 깜짝이야. 난또 구했다고. 여기 있어. 색감도 그렇고 윤기도 그렇고 향이 너무 좋아. 와구 와구. 과일의 향기. 바로 이거야. 내가 원하던 거. 그대에게 보답을 해야겠군. 뭔가요? 받아줘. 아, 믹스우드 벽지 오늘 팔던데. 너 이거 네가 쓰던 거잖아. 아니야? 톰슨이라 생각하고 많이 아껴줘. 좋아요.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알겠어. 잘 있어. 고마워, 잘 쓸게. 여기도 뭐 파나? 루돌프 왔나? 펌킹이네요. 루돌프 아니다. 다행이다. 돈이 없어. 아, 철제 의자. 야, LPG 가스. 나 이거 있지 않나? 그랬던 것 같아. 뭔가 이거 없었나? 상호작용이 없었나? 이 봉은 그냥 들고 다닌 건가 보네요. 근데 들고 춤을 출수 있어. 세상에, 만상에. 하나, 둘, 호이. 아, 귀여워.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살게 없다. 그리고 오랜만에 알바를 해서 돈을 벌자. 아무도 없네요. 돈 벌어서 빨리 2만 원 채워버리자. 다리를 만들어야겠어. 너무 오래 끌었어. 안녕하세요. 오늘 일하고 싶어요. 오, 된다, 된다. 나 그냥 다 까먹었는데. 그 노트 어디 갔더라?
어디 갔어? 자, 그 차에 방구조를 한번 바꿔가지고. 노트가 없다. 톰슨 안녕. 어떡해. 아미고군, 늘 맛있는 거? 톰슨은 왠지 킬리만자로야. 왠지 킬리만자로야. 그리고 우유는 약간 넣을 것 같은데, 살짝 설탕도 좀 넣을 것 같아. 야, 아닌데 이거. 이렇게 살짝 한개 넣는 주민이 별로 없었는데, 왠지 너의 이미지야. 약간 달콤하고 약간 부드러운 느낌. 그대가 선수 타준 건가? 맞아 맞아. 나쁘지 않대요. 아 정말? 오! 아 킬리만자로 아니고 모카구나. 마리사토 또 올게. 커피 콩만 틀렸네요. 그 다음은 오! 글루민 뭐였더라? 글루민은 연유씨랑 비슷했어. 아하. 내가 좋아하는 거 있지? 그걸로 무조건 달게 한번 타줘볼게요. 왠지 글루민 단거 좋아할 것 같다. 커피보다. 모카. 우유 듬뿍. 설탕 듬뿍. 옳지. 여기 있어, 글루민. 비너소시 아주 예쁘구나. 옳지. 짠. 비너스 파워. 어디 맛좀 볼까? 어때? 우와, 맞다, 맞다. 아주 맛있는데. 화려하고 향기로워. 맞춰버렸다. 2대 마스터. 좋아, 좋아. 촌장 은퇴하고 여길 접수하자. 나탈리 씨, 오늘은 다들 우리 마을 주민이네요. 반가워요. 어디 계셨던 거야? 오늘 안 보이던데. 추피토 옷을 입었네요. 그리고 어느새 항상 마시던 거. 아, 뭘까? 왠지 좀 산뜻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 블루 마운틴? 약간 산뜻한 느낌으로다가 넣지 말아봐. 설탕도 넣지 말아봐. 너무 씁쓸하려나? 왠지 이런 이미지야. 차가운 도시 여자 느낌. 하지만 부드럽겠지. 옳지. 마셔볼게. 별로 기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커피 맛이 뭐 이래? 고마워, 또 올게. 야, 근데 표정은 안 바꾸고. 베테랑이다. 고수야, 고수. 오늘의 NPC 손님은, 우와, 아저씨! 저한테 줄 배지 없나요? 오, 아르바이트 하고 있구나. 착실하기도 하지. 아저씨도 우리 친구 만들어주는 커피 한잔 마셔볼까? 뭐가 좋을까요? 뭘까, 대체? 기억도 안 나. 왠지 블렌드야. 이먼 길을 찾아온 걸 보면은, 우리 마스터 블렌드를 원하는 게 틀림없어. 그리고 왠지, 다방 커피 스타일일 것 같아. 믹스 커피 스타일이죠. 달달하고 부드러운 맛. 옳지. 여기 있어요. 맛 좋은 블렌드 믹스. 고마워. 꿀꺽꿀꺽. 오호. 커피라도 잘 만드는구나. 근데 뭔가 좀 애매한데. 아. 사실 아저씨는 킬리만자로밖에 못 마시는데 이거 슬슬 넘어가는 걸. 다음에 또 우리 친구가 타주는 커피 마시러 올게. 근데 다방 커피는 맞았나 봐. 오늘은 그냥 좋은 커피콩 주겠다. 손님이 뜸해진 것 같군요.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어떤가요? 아, 역시 대부분의 손님들의 만족.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의 식당은 좋은 커피콩. 요거 2,500이었던가? 아, 5,000이어야 되는데. 고마워요. 잘 들어요, 저야말로요. 오늘의 사치나자 하겠어.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아까 버려놨었던 그것들 있죠? 그 뭐냐? 아, 광석파로 되겠다. 여기 있었던 얘네들. 얘들을 팔면 어찌어찌 나오지 않을까? 야, 가방이 좀 모자라긴 하다. 그렇다면 잠시 마지막 잎새 옆에다가 내 물건들을 내려놓고요. 옳지. 그리고 선물은 내가 쓸 거니까 놔두고, 이것도 볼 거니까 놔두고. 아, 그래, 과일을 따면 되겠다. 아하, 맞아 맞아. 그러면은 돈벌수 있어. 얘들은 팔 거니까
일단 1차로 팔고 과일을 따오자. 그죠? 옳지. 과일을 따면은 금세 벌잖아요, 돈. 얼마 벌었더라? 아, 근데 또그 과일을 하필이면 오늘 바닐라가 이사 오면서 다 밀어버렸어. 일단 이거 한번 팔아보죠. 돈 있나? 두 자리 있어. 그러면은, 아,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너랑, 너 들어와. 이렇게 또 팔도록, 여기도 있었네.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저또 왔어요. 어서 오세요. 그 아까 버렸던 벽지들을 다 팔러 왔어요. 팔고 싶어. 그렇군요. 나의 벽지들. 물론 한동안 소중히 갖고 있었고 쓰긴 했지만 그래도 당분간 안쓸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팔게요. 그리고 경고 표지판까지 얘랑 철가면도 그냥 팔게요. 그냥 카탈로그 등록했다. 만족을 하면서 얼마일까? 그럼 13,000 겨우? 짜다. 나 25,000 벌어야 돼. 과일 따오자 얼른. 수고하세요. 고마워요. 또 와요. 빨리 빨리. 빠르게 따왔어요. 아, 근데 과일을 다 밀어버려가지고 걔가 얼마 못 땄어. 무슨 일이세요? 팔고 싶어요. 내일까지 하면은 2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이렇게 땄고요. 다시 과수원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아요. 집이 안 들어갈 만한 곳에다가, 겨우 만벨이야?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나 부족해. 얘들도 다 꺼내. 아, 잠깐, 손님 왔다. 이건 일단 가져가고요. 이거 너. 야, 말, 이거 사라. 너에게 딱 어울리는 자수정이 여기 있어. 아니, 글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볼래? 옳지. 여기 있어, 여기. 이거 어때, 이거? 딱 보고. 이거 얼마더라? 5,000원이었나? 이거만 사면 돼. 됐다. 옳지. 아, 너 말고, 너 말고.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만. 내 물건이 아니었어.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뭐 때문에 띠링 한 거야? 이거지, 역시. 아, 이. 아, 이 루비. 아, 루비 맞았구나. 싸게 내놓은 거야. 그래. 좋아, 좋아. 5,000원이었죠. 아니야, 나 높였다. 6,000원이다, 6,000원. 직접 주세요. 됐다, 살았다. 덕분에. 오, 뭐야. 7,000원이었나? 그리고 아까 꺼낸 항아리도 그냥 팔도록 할게요. 네. 꺼낸 김에. 젤다 항아리. 겨우 300펠이었구나. 옳지. 한 4배수하면 되는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또 와요. 좋아, 좋아. 다리 만들러 가자. 사실 이거 팔아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약간 악기류 꺼내놨거든요. 이거는 이제 다른 애들이 있죠. 귤이나 밤이가 맡아줘야 될것 같아. 일단은 빨리 다리를 완성해버리는 것으로. 다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여기 아니죠? 저쪽이야, 저쪽. 또 무단이 됐다. 옳지. 안녕하세요. 돈 가져왔어요. 얼마 안 남았다. 2만 벨 남았다. 협력할게. 요렇게. 22만 4천 벨 도달했어요. 되게 오래 걸렸다. 야호! 만세! 도달했어. 그럼 다음번 접속 때 다리가 생겨있겠죠? 됐다. 그러면은, 이쪽에 패턴을 다시 한번 손봐야겠다, 그때는. 그죠? 됐어, 이제. 오늘의 일과는 끝났고, 그만 퇴근하도록 할까요? 오랜만에 뭔가 마을 일을 좀본것 같아. 그죠? 아, 이것도 채워야겠다. 나는 분홍 현관봉을 들고, 내 물건 좀 챙기고 오도록. 옳지. 내 것이야. 이것도 나의 사치. 좋아, 좋아. 나의 살아가는 이유. 호잇! 오늘은 하연 딸이었네. 아, 상연 딸인가?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또 다음화에 이어서 겨울의 냠냠마을 한번 보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